자, 20번 두 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그 절대값 x의 이 크기에 따라서 식이 표현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면 리미트 x의 n승이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남는 것만 적어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분모는 1이 되니까 얘들이 0 가버려서 분모가 1이 어디 갔나요? 0으로 가버리니까 분모는 1이니까 생략하고 마이너스 a의 절대값 x 더하기 b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인 경우 대입을 해보면 2분의 x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면 최고점 계수만 볼수 있겠죠. n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딴 거는 몰라도 얘 둘은 같아야 되는 거고요. 다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1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다가 x가 1보다 클때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 연속이 되려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얘도 1, 얘도 1 이렇게 둘다 돼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x에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함수값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에서도 이 값도 함수값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b 이 값도 마이너스 1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곱해서 넘겨서 생각해보면 요거 먼저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넘어서 마이너스인데 이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위에 거랑 식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성립을 일단 해야지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서 적어보면 a-b는 1이다. 그래서 기억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립해야지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니은이 이거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림을 그려볼 텐데 자,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보고 나서 절대값이 1보다 큰 데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서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의 바깥 부분과 1의 오른쪽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가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이 A가 만약에 자, X 오른쪽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A가 음수가 되면 기울기가 양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X가 양의 범위에서 그려볼 텐데요. X가 양의 범위에서 만약에 A가 음수가 된다면 기울기가 양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증가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절대값이니까 여기는 반대편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그려봅시다. 뭐 많이 삐뚤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의 함수값 가져오는 고정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일 때. 그 다음에 x가 양수 범위에서 생각해 볼 때요. x가 양수 범위일 때 만약에 a가 양수면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죠. 그럼 이건 감소하는 영역인데요. 뭐 이런 형태로도 그려볼 수 있겠죠. 이게 원점보다 더 위에 있는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A 부호에 따라서 그림이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다. 현재 A 부호에 대한 말이 없었거든요. A가 양수다 음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A 부호에 따라서. 그래서 니은은 A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가지가 가능하죠.
두 그래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값이 마이너스1보다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이거는 분명 이거는 X축이랑 안 만납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는 그래프가 가능하다면 X축이랑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기억에 대한 힌트를 데려올게요. B는 뭐가 되느냐면 B를 넘겨보면 B는 A-1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A-1은 B인 A-1은 0보다 작겠죠. B가 0보다 작다. 그렇다면 중간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부분에서, 자, 요 그래프에서 쳐다볼까요? 중간 부분에서 이 그래프에서 fx의 y절편이 뭘까? f0는 뭘까라고 보면 f0는 당연히 b가 됩니다. 그런데 그 y절편이 뭐냐 그러면 0보다 작다라는 거죠. 특정 경우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다? a가 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b가 음수인데요. b가 음수가 f0가 되는 y절편 이야기입니다. y절편이 0보다 작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이 파란색처럼 올라가지는 않고 주황색처럼 아래쪽에서, 여기 원점보다 아래쪽에서 y절편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x축과 안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3이 되죠. 맞는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